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홈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이라고 하고요. 오늘은요, 우리나라 유물 유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예,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재밌습니다. 이거 보니까. 예. 자, 한번 기사를 볼까요? 지금 여기가 지금 절터인 것 같죠? 그죠? 이렇게 돌이 쭉 있는 황폐한 절터인 것 같고요. 아주 오래된 고목이 하나 이렇게 그쵸? 있는 이곳이네요. 근데 여기에 지금 국보탑이 하나 돌아온다. 다시 온다. 이런 아주 즐거운 소식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름 한번 거창하다. 원주의 불혼면. 불혼면. 야, 이름이 불혼, 불을 논하다. 그대로 풀이하면 불을 논하는 고을이다. 남한강과 섬강이 합류하는 지점엔 이미 고려시대에 나라의 세곡을 소송하고 보관하는 조창인 흥원창이 설치돼서 경제활동의 요지였다. 그렇군요. 야. 여기가 지금 강에 합류하는 지점이고요. 그쵸? 그리고 고려시대 때 그 나라에 그 세금으로 바치는 곡식들을 쭉 이렇게 모아서 배에다 싣고서 이렇게 개성까지 갔겠죠? 그죠? 예. 야, 여러 지역의 물자가 모이고 사람이 왕래하니 새로운 소식을 주고받는 장이 펼쳐졌고 정치와 경제에 풍부한 식견을 가진 이들이 많았으니 자연히 공론의 장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좀 개방적이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그죠. 그래서 부를 논하는 마을 이렇게 된다 보죠. 돈과 사람만 몰린 것이 아니라 당시 국가의 지도 이념이었던 불교 사원도 덩달아 번창했다. 그래서 나라의 스승이 될 만한 아주 그런 어떤 대덕이라고 그러죠. 아주 큰 승려님. 국사를 배출한 두 개의 대형 사찰이 있었다. 남한강 인근의 두 사찰, 법천사와 고돈사라고 하는 것이 국사를 배출하는 곳인가 봐요. 근데 현재는 원주를 대표하는 절터로만 남아있다. 절터, 터, 그죠? 절터. 절은 없어지고, 그죠? 떠돌이 생활 110년, 지광국사탑을 기다리는 법천사지. 법천사. 자, 법천사와 고돈사 중에서 법천사. 그죠? 지광국사라는 분이 여기서 지금, 그죠? 그 설법을 하셨나 보죠? 전각이 사라진 절터는 쓸쓸하기 마련이다. 화려하고 웅장했을 목조 건물은 모두 불타 없어지고 기둥을 떠받치던 석재가 아무렇게나 뒹굴어서 시절의 덧없음을 반추하는 장소로 인식된다. 불혼면 법천사지는 조금 다르다. 구석에 남겨진 석재 유물이 텅 빈 공간을 단단히 채우고 있다. 그렇군요. 절터 자체가 사적으로 지정돼 있고 문화재 자료에 이름을 올린 당간지주 외에 국보가 두 점이나 있네요. 와. 근데 두 개의 국보 중 현장에는 직관국사의 공적을 기록한 직관국사 탑비만 있고 탑비. 직관국사의 탑비. 직관국사 탑은 현재 대전의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이라고 하네요. 그의 혼을 담은 부도래요, 부도. 그죠? 돌아가시고 나서, 그죠? 그 사리를 수습해서, 그죠? 하는 그런 거. 직관국사 탑. 근데 부도, 이렇게 탑으로 있을 만큼 굉장히 역시 대단한 그 승려이었나 봐요. 그죠? 여기 지금 보니까, 와, 이렇게 지금 터도 있고, 돌 이런 무더기가 있고, 이런 것 같네요. 단간지주도 있다는데, 단간지주 이건가 보다. 여기, 잠깐만 있어봐. 여기, 요게 단간 아닌가요? 요거? 단간지주? 여기, 요거? 그 다음 옆에? 잘 모르겠네. 자, 그래서 직관국사탑은 고려시 잠시만 이거 사진을 먼저 봐야 되겠다. 문화재청 이거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대전으로 옮기기 전 2015년에 서울에 있었네. 이거는 국립고궁박물관. 이게 와 멋있다 진짜. 야, 부도치고는 진짜 엄청 크네요, 그죠? 직관국사탑은 고려시대 국사 해린이래요. 해린 이 승탑이다. 독특한 구조와 화려한 조각. 뛰어난 장엄 장식으로 문화재청에서 역대 가장 개성적이고 화려한 승탑으로 꼽는 유물이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10년간 떠돌이 생활을 한 탑의 역사가 기구하다. 이 탑은 일제강점기인 1911년 골동 품상이었던 일본인 모리가에 의해 반출되어서 서울 명동의 무라카비 병원으로 옮겨진다. 하여튼 하이 일본 놈들 진짜. 하여튼 탐욕이 그냥. 이듬해에는 실업가인 와다 스네이치한테 매각이 되고 그의 저택 정원으로 이전. 아, 이 새끼들 진짜. 아, 열받네. 그죠? 후지타 헤이타로 남자에게 팔려서 일본 오사카로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네. 그죠? 같은 해 말에는 불법 매각과 반출을 확인한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다시 국내로 환수된다. 그렇구나. 그 조선 총독부가 다시
불법으로 하는 거 보니까, 야, 이 자식아, 가져와, 해서 가져왔나 봐요. 그죠? 그래서. 근데 한국의 문화재를 아끼는 선의가 아니라 조선이 영원히 일본의 식민지로 남을 것이라는 확신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야, 이거 한국 거니까 한국에다 갖다 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땅,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한국도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야, 그냥 있던 자리에 놔둬. 이거 어차피 우리 영원히 여기 있는데 식민지가 될 테니까 여기 와서 보고 너희들 자식들아, 그거 함부로 일본을 가져가지 마. 이 자식들아, 이렇게 하는. 그죠? 하는 꼴이 진짜 꼴 보기 싫다. 그죠? 예. 그래서 국내로 돌아온 후에도 승탑은 떠돌이 신세를 면치 못했다. 1915년에는 경복궁 조선물산공진회 미술관 앞 정원에 자리 잡았던 탑이 1923년에는 또 경회루로 가고 1932년 해체를 거쳐서 경회루 동편에 세워졌다가 그죠? 야,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원주에 있었던 탑이 지금 저기 갔다 저기 갔다 그죠? 일본에 갔다가 왔다가 해체됐다가 다시 조립됐다가 그죠? 순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한국전쟁 때 폭격을 맞아서 반 2천 조각으로 박살이 났대요. 그래서 탑은 1957년 흩어진 조각을 모아서 시멘트로 복원하고 1990년에는 경복궁 복원사업을 하면서 다시 국립고궁박물관 뒤뜰로 이전되고 그래서 어쨌든 모르타르를 덧붙여서 조악하게 복원된 탑은 정밀 진단 결과 다수의 균열과 탈락이 확인돼서 2016년에 이제 대전에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센터로 가서 이제 수리를 하는 거겠죠. 특히 옥계석 머릿돌은 절반 가까이 석재가 아니라 시멘트 덩어리였다. 여기 옥계석이 여기인가? 요거 이거 지금 요 보이는 게 좀 요쪽은 좀 시멘트인 것 같다. 그죠? 그게 하얗네. 그죠? 여기가 와 진짜 아름답네. 일본 놈들이 탐낼 만하네. 야 여기 이런 것도 멋있다. 그죠? 기단부에. 야, 이게 부서졌다가 복원됐다가 진짜 기구하다. 그죠? 야, 이 스님은 저기 그 어디지? 거기에서 응?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죠? 이 스님 돌아가신 어디 뭐라 그러지 그걸? 불국터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죠? 그리고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자리를 떠나서 무려 9번이나 이곳저곳을 떠돌던 고승의 호는 5년여의 보존처리 과정을 마무리하고 고향 원주로의 귀환을 앞둔 상태다. 야 원주 시민들은 진짜 기쁘겠다. 그죠? 원래 자리인 탑비 앞에 세울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보호시설을 지어서 탑비와 함께 그 안에 보관할 것이냐 이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야, 이게 탑비인가 봐요. 이것도 국보인가 보죠. 이것도 국보. 와. 진짜 대단한 승려인가 보지. 한번 봐야 되겠다. 어떤 분. 와, 여기 이 조각이 이게 탁본인가? 이렇게 뭐야? 아, 여기 윗부분인가? 이야, 대단하다. 이게 지금 석이 새겨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탑에. 이야, 이 글씨도 너무 멋있다. 이, 그죠? 전서체가. 와, 이렇게 화려하네. 야, 옆면 조각도, 야,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네. 야, 이거 보러 가고 싶다. 탑비 역시 당대 석공의 60호를 엿볼 수 있는 걸작이다. 진짜 화려하다. 그죠? 용이 승천하는 모습인가 봐. 와, 여의주인가 보지, 이거. 야.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했고요. 당시 석공의 이제 기교를 보여주는 진짜 걸작이고요. 그 다음에 법천사는 고려 초기에 김제 금산사와 함께 개성 바깥에 있는 거죠. 그 당시 개경이 수도였으니까. 그래서 지방의 선종 사찰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절이고요. 그리고 무신 정권 이전까지 그 다음에 법상종의 대표 사찰이고 왕실과 문벌 귀족의 후원을 받아서 번성했다.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귀족들이 막 해가지고 그런 거를 딱 했겠죠. 이렇게 새겨놨겠죠. 1609년 허균이 방문했을 때 이미 폐허였다는 기록이 있었다. 정확히 언제 어떻게 폐쇄되었는지 알려주지 않고 있다. 그렇겠네요. 그죠? 야, 이런 것들. 야, 이거 뭐야? 이거 화강암이래요. 이걸 어떻게 진짜 이렇게 진짜 떡주 무르듯이 이렇게 진짜 조각을 했냐. 야, 이게 단간지진가 보다, 이게. 와, 크다. 그죠? 아까 전에 그 나무 옆에 있었던 그거 같은 나무는 또 얼마나 큰 거야 그러면. 그리고 이거는 뭐야 무슨 나무야? 느치나무.
법천사지 전체 부지는 약 15만 제곱미터로 웬만한 대학 캠퍼스랑 맞먹는데요. 그리고 절 어귀에 당간지주부터 지방 국세탑비까지 한참을 걸어야 된다고 하네요. 이야, 재밌다. 엄청 크다 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리고 그래서 이 법천사지에 보면, 이 지금 지방국사탑이 지금 110년 만에, 그죠?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드디어 보수가 되어서, 이제 여기에 다시 돌아온다. 원주의 그, 불원면. 네, 있는, 그죠? 법천사지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여러분 전해드리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여러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영광이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네, 여러분 오늘 그러면 편안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